네, 글로벌 뷰 김두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유통업체인 타겟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간밤 주가가 24%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겟은 지난 1분기 주당 순이익이 $2.1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3.07를 크게 하회한 것입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연료비와 재고 등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월마트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렇게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 타깃은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월마트는 6%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메이시스가 10%, 베스트바이도 10%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또 기업들의 실적과 또 소비에 미치는 영향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 기업 CEO 중 57%가 미국의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올 2분기 CEO 신뢰지수는 1분기 대비 15포인트 급락한 41을 기록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50을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는데 1분기에는 57을 기록했고 이번에는 42까지 하락을 한 것입니다. 특히 CEO 중에서 20%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그리고 11%는 경기 경착륙, 하드랜딩을 예상했고 연착륙을 예상하는 CEO는 12%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경기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상승 압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91%가 향후 1년간 임금을 3% 이상 올릴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임금발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식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카드사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전자상거래 그리고 해외여행 확대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주로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비자의 경우에는 신사업으로 기업 간 거래, 이 B2B 분야에서도 185조 달러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비자의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38%, 마스터카드는 35%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에는 두 종목의 주가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투자 의견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투자 의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파이퍼 샌들라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260에서 $1,0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 그리고 텍사스와 독일의 신규 공장 운영에 따른 고정비 부담 등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평균 $1,000에서 $970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반면에 2023년 수익 전망치는 올해 들어서 32%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가가 좀 고평가됐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는 $800 선을 하회하면서 $760 선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에도 목표 주가와 전망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